한국 사람 아닌 것 같잖아요.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잖아요. 저런 몸이었어요. 저도 한국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오히려 더 몰골이 더 되게 이제 괴상망측한 이런. 근데 이제 계속 알고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참 마음이 통하니까 그런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내면에 있는 모습까지도 다 알게 되고 저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과테말라 시티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동욱 씨와 파나하첼의 커피 청년들. 미지의 나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왔다. 이러면 돼. 어차피 꺼지면 다시 살리면 되니까. 반가운 손님의 고마운 고기 선물. 찰찰찰 소금을 뿌리면 동욱 씨가 불을 지핀다. 잘 익어간다. 이게 한국만큼 안 비싸요. 싸요. 저 한국 돈으로 하면 이 정도 한 14,000원 정도. 네. 동욱 씨 덕분에 온 식구가 포식하는 날. 동생들만 오면 된다. 새우 많이 드세요. 친한 척 해야 되니까. 와, 좋아. 우와. 잘 먹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치즈 마십시오. 네, 진짜 언제 마십시오. 맛있게 먹읍시다. 갈비는 역시 뜯어야 제맛. 미국 세대 매운 김치도 척척 올린다. 야, 이제 쌈 잘 싸먹네. 한국과 미국. 인생의 무언가를 찾아 과테말라로 온 청춘들. 그들에게 젊음이란 어떤 의미일까? 젊음은 광기다. 광기다. 아, 저도 뭐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네.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없었으면 또 혼자서 그걸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이런 거 의심하지 말고 그냥 생각했던 거, 하고 싶은 거 의심 없이 계속 하는 게 젊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형 그냥 젊음이 아니구나. 인생 통틀어서 그냥 하나의 일기, 예, 기록 같은 거라고 봐요. 개인의 역사, 그걸 하나하나 써가면서 나중에 되돌아볼 수 있는 거고 그게 경험이고 지혜죠. 쌈 드시겠어요? 아, 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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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